삼규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갑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의 갑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뭐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갑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 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총룡이죠. 총룡, 좌총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임묘진 동방은 파란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갑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갑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 일간인 사람들이 뭐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에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 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갑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갑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을 때 구분해 볼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 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갑목인 것인데 이 갑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 쓴다 그랬죠. 량지 목으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은 동양지 뭐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자 부드럽고 잘 쉬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죠.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쉬어지죠. 그래서 갑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 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 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 취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을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4, 5,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인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갑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갑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양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갑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 취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 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 올라, 어, 너,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봄,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 단위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경선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지는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사주, 틀이 되겠죠. 모광 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 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계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 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과 달리 음목이 될 것이고요. 양류목과 같다라고 했으면 쉽게 말하면 난초, 화초 같다라고 했죠. 갑목이 단단하고 곧고 튼튼한 그러한 큰 나무라고 보면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사를 추종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월은 뭐가 됩니까?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을목이 진의 뿌리를 둘수 있지만 인월의 을목 또는 묘월의 을목은 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하지만은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지장간 진중에 있는 지장간 계속 을목이 있어서 뿌리는 둘수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얻어서 인성이 일간 을목을 이렇게 생조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을목은 신약한 경우에 정인인 임수를 추용하기보다는 편인인 계수를 좋아한다. 이것은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을목은 임수라고 하는 대수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계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을목의 용도는 갑목처럼
동양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나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같은 복이라 하더라도 갑목의 진월의 용신 치웅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을목의 용신을 치웅하는 법에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수로서 일간 을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게 되면 그야말로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금이 한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때는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고 수가 많게 되면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지 못하겠죠.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왕수가 식상인 화를 극하게 되면 을목이 인성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주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가 되어야 된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 계수,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웅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어떤 것을 가중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가감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상생상극을 이루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역시나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나머지 여섯 글자의 위 치를 보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극토의 관계 일간 을목이 월지의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관계 아극자 또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교해 할 것이 극아자죠. 극아자라는 하는 것은 이거는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관성이 되는 것이고 아극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물로 보고요. 인기 같은 거라든가 근면 성실성 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 남자한테는 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과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편재가 됩니다. 정재는 발은 월급 이자 같은 따박따박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 편재는 그렇지 않고 일확천금 같은 개념, 로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재가 좋다, 편재가 좋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정재가 좋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편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성질이 좀 다를 뿐이지 재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정재 격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토라고 토는 월령을 얻었죠. 토는 굉장히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여기가 쇠지가 됩니다. 신약 재왕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다른 말로 재다신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본시 재물을 얻으려면 신왕 재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재다신약이 되게 되면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게 되고 재다신약한 상태에서 관을 보게 되면은 재살태왕이 되는 것이고 신왕 재왕인 한 상태에서
관을 보게 되면 제자 약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간이 일단 왕해야지만 재관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을목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임수도 있지만 을목이 좋아하는 것은 정인인 임수가 아니라 편인 계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무조건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을목은 계수를 좋아한다. 갑목도 계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의 을목이 수만 있으면 콩나물 같죠.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빛이 있어야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다 꽃을 피울 수 있겠죠. 당연히 화를 얻어야지만 진월의 을목이 계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는 을목의 그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은 계수 병화를 위주로 쓰되 만약에 토가 너무 많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갑목을 얻어서 토를 제하는 것도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월간 먼저 보도록 하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투출되었으니 원안적인 뭐가 됩니까? 정재격에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 연지에도 진토를 받기 때문에 완전 제다시야. 근데 좀 괜찮은 것은 이게 술토였다고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진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은 점이 되겠고 사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화는 을목이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주는 역할하지만 토가 이렇게 많을 때는 화생토에서 다시 재성을 많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토가 많은데 저 화는 수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잡는다면 화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화는 토를 다시 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연간의 갑목이 있습니다. 이 갑목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본시 을목이 약할 때는 겁쟁이인 갑목이 도움이 되는데 재성이 왕할 때 갑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군비쟁재가 아니라 이거는 많은 재성을 분산해서 분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 재성을 나눠 갖는다 나눠서 감당한다 뭐 예를 들면 큰 프로젝트 같은 거 1억짜리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될수 있지 혼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는 어렵죠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진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목이 조금 세력이 약 합니다. 다시 생기셔서 토를 다시 본다고 하면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인비를 얻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인비라고 하는 거, 인비가 뭐예요? 이렇게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비견, 겁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수를 얻어서 인성을 얻었습니다. 지지 자수는 천간의 개수와 같죠. 이 자수를 얻으면 이 자수가 목을 이렇게 생해지는 역할을 하고 병화는 사의 뿌리를 둬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일간이 좀 약한 것이 목이 좀 약한 것이 좀 단점이죠. 이 목만 있어서 토를 제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죠. 어떤 운이 좋을까요? 목운이 좋을 것으로 보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화는 뭐 충분히 있으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술토가 와서 진술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임술대운도 이렇게 진술충하게 되면 토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토다 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중에서 좀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안 좋게 볼수 있는 것은 정해시죠. 뭐 병자하고 정해하고 좀 구조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해충이 되면은 사화도 깨지고 해수도 깨지고 이건 절대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그러면 뭐 무인시라든가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목이 시지에 있어서 을목하고 연간의 갑목 뿌리를 둘수 있다손 치더라도 수기도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토다목절이지만 토는 수를 극해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왕절 다시 무토 투출되는 것은 결단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다시 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다 신약한 상태에서 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재살태 왕이 된다라고 했죠. 물론 정관이기 때문에 재관태양이라고 보진 않
재간지탱 이런 태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어차피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재살태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너무 약하고 재관이 왕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사지는 더욱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은 어차피 토를 생할 것이고요. 뭐이 토가 뭐 물론 금을 매금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신금이 을목을 극한다 이거 개념으로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살 태왕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오시라든가 묘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됐고 개수가 또 천간에 투출되겠죠.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좀뭐 목을 생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그 전에 무토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임수 개수가 재성이 병이 돼서 인성이 깨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이 되겠죠. 을류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합도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갑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를 이제 양 갑목 요 토를 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사신합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도 신중에 있는 임수도 쓸수 있다라고 보는 점 이렇게 해서 구조는 나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사신합 또는 사유합이 되게 되면은 화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